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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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어쩌? 됐다. 아닌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Hello. Hi. Good day. Hello. Hi. 안녕하세요. 산이해방 에피소드 101회입니다. 와우! 벌써 101회가 되었네요. 100회 이후로 첫 회죠. 그쵸? 그리고 뭔가, 오늘 날도, 사실 뭔가 저한테도 또 뭔가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해서 뭔가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So yeah, yeah, welcome to episode 101. It's our first episode after our 100th episode. And yeah, today we are going to have another great time. 사실 좀 미안하기도 했던 게 왜냐면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거의 밤이 다 돼가는데요. 일단 네 좀 미안해요. 좀 늦게 찾아온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만큼 저도 즐거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피곤한 분들 계신다면 그냥 약간 편하게 제가 재워드릴게요. 뭐 사실 뭐 오늘 어떤 노래들 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늦으니까 약간 잔잔한 곡 위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Today is the 11th of April 11th. For my English, yeah, it's April 11th, and it's actually a day that's a bit, you know, a meaningful day to me, and I thought just maybe I'd like to talk about it with you guys, and yeah. 오늘 뭔가 뭐 의미 있는 날인 만큼 그리고 뭔가 뭐라 해야지 101회인 만큼 오늘 물론 음악도 듣겠지만 약간 오랜만에 약간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그냥 질문 같은 거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편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So yeah, because today is a meaningful day and it is our 101st episode, I thought maybe, I mean, I am going to play, you know, a few songs for you, but maybe we'll have like a little Q&A, a very, like a one-on-one discussion, just me and you guys talking kind of live broadcast today. So, yeah, let's have a very, very chill time. 좋습니다. 자, 아무튼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4월 11일 날에 찬이가 처음으로 JYP에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JYP에 이제 그쵸 있는 지 10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It's been 10 years since I first came to JYP and I have not regretted that. Not even once. It's a place where, you know, they really take good care of me. You know, all the workers are very, very nice. Amazing people. The whole environment, the 분위기 and everything. It's very, very... I'm actually really honored to be here and very thankful for, you know, everyone to, you know, have me still here. So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뭔가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짧은 시간은 아니고 제 어릴 적 뭔가 예 그런 시간들을 다 회사에서 보내긴 했는데 근데 사실 후회는 딱히 없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저도 진짜 많이 배웠고 그리고 되게 좋은 기억들만 남아서 그런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뭐 스스로에게 말을 하자면 네 뭔가 JYP에 들어온 지 10년을 축하하는 그런 예 네, 그런 마음이었고요 오늘 하루 그리고 네 오늘 하루도 뭐그 마음으로 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잔잔한 노래를 사실 좀좀 많이 바빠서 그런지 오늘 곡들을 많이 뭐 준비해 왔는데 제가 한번 즉석에서 한번 생각해 봐볼게요. 잔잔한 곡. 딱히 엄청 잔잔하진 않은데 그래도 들을 때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첫 노래 토리 켈리의 Dear No One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 그저 예전에도 틀어드린 적 있지만 뭔가 또 뭔가 오랜만에 트는 느낌도 살짝 들고 노래도 되게 좋아서 이렇게 또 들고 나왔습니다. 예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아, 자 그러면 한번 대화 시간을 나눠볼까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물어보고 싶은 약간 그런 거막 편하게 물어봐도 돼요. 뭐 이상한 소리 막 해도 되고 마음 편하게 궁금한 거 You're that no one for me And if you're out there I swear we could to you Have you eaten? I have what I eat? 아, 저 오늘 햄버거 4개 먹었어요. 예. 네. 아침에 2개 먹고, 아니지. 아침에 2개 시키고, 하나 먹고, 나머지 하나는 점심 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햄버거 2개를 먹었어요. 제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맥으로 시작하는 그 음식점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호주에서 평생 되게, 아니, 항상 되게 즐겨 먹었던 그 필레오피쉬라는 버거가 이제 한국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필릭스랑, 심지어 필릭스랑 같이 봤어요. 그래서 필릭스랑, 필릭스! It's a little fish! Oh my god! 그래서 저희도 뭐 필릭스는 잘 모르는데 전 그때 시켜 먹었는데, 예, 오늘도 거기서 시키면서 그냥 원래 하나의 세트 시키고, 필레오 피쉬 단품 하나 추가를 시켜서 네,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의 TMI. 네. I swear to be good to you.
Do you have a workout routine? 운동 루틴. 운동 루틴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운동하는 부위 사이클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월요일 날에는 뭐 가슴 운동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화요일 날에는 등 운동하겠다. 수요일 날에는 어깨 운동하겠다. 그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일요일 날은 가능하면 쉬는 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 운동, 등 운동, 어깨 운동 그세 날에 무조건 그 부위 끝난 후 복근 운동은 꼭 하고 있습니다. 복근 운동. 이제 행잉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걸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Oh yeah, so my workout routine is I don't really have like a routine. It's different with like every time I, work out, it's always different. But one thing that I try to, keep is the cycle. So for example, Mondays would be chest day, Tuesday would be back, Wednesday would be shoulders, and then repeat, and then I try to rest on a Sunday. But every day except for Sunday, I would add in ab workouts because it's important. And yeah, that's what I've been doing. Oh, chocolate brownie or chocolate cookies. 제가 또 최근에 이제 피자를 시키면서 이제 브라우니도 같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 집에 브라우니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니 따뜻한 상태에서 오랜만에 먹었는지 진짜 입에서 막 녹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근데 사실 초콜릿 칩 쿠키도 진짜 좋아해서 아, 고르기 힘들다. If I had to pick, 못 고르겠어요. 저 그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미국 투어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텍사스 가서 어떤 음식점에서, I think it was Houston, I think. 근데, we went to a really nice restaurant. And then for dessert, 그 무슨 이렇게 판에 맨 밑에는 브라우니고, 그 위에는 이제 초콜릿 쿠키고,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는 진짜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That was like the best dessert that I've ever had. It was so good. Brownie, chocolate chip cookie, and ice cream. Fantastic. Delicious. How did you learn English? How did I learn English? I think it's very natural, I think.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호주에서 자르다 보니까 집에서는 이제 한국어부터 배웠겠죠, 저는. 그래서 배우다가 이제 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제가 이제 영어를 좀더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후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었던 것 같은데. So, growing up in, Australia, at home we would only speak Korean. But as I started, school like kindergarten, that's when I really started to learn English. And then, speaking with friends and everyone, that really helped my English. 햄버거 or 피자? 아, I think 저는요, 햄버거 아닌 피자. 저는 햄버거인 것 같아요. 저이 얘기를 우리 푸니엘 형이랑 되게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막 토론을 했었어요. 약간 어떤 뭐가 더 맛있냐, 약간 뭘더 좋아하냐인데. 푸니엘 형은 이제 피자를 엄청 좋아하고, 저는 네,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피자는 좋아하는데, 약간
저는 어떤 피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많이 먹을 수 약간 있는? 약간, 예, 뭔가 그런 느낌? 근데 버거는 약간 어떤 버거든 뭔가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느낌? Yeah, so I had like this debate with Peniel. We'll talk about, what's better. Not what's better or like what do you prefer? And he's definitely a pizza person, and I think I'm more of a hamburger person. I like pizzas as well, but for me, I think it depends on how the pizza's made, what kind of pizza it is. It is, then I can, finish the whole box. But yeah, Peniel is a very pizza. He eats so many pizzas. But anyway, yeah.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슬슬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말이죠. 잔잔한 노래. 잔잔한 노래는 또이 노래지. 자,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아, 그치. 잔잔한 이거지. 자, 이밤 분위기에 되게 잘 맞는 잔잔한 노래 바로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Let's go! 1, 2, 3. 그 확실히 엄청 잔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푹 자야 돼요. 항상 푹 자야 돼요. 저처럼! 라고 하면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저도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아니 요새 뭐라 해야지? 약간 뭔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요새 좀 할 게 많고 바쁘다 보니 잠은 생각보다 좀 잘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생각 좀 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느낌. 네, yeah. Sleep is very important. I hope you guys get enough sleep. I am trying. And I think I have been getting enough sleep, so yeah, it's been alright. it's been good, but yeah, you guys should definitely get plenty of sleep. Recommend it. 자, what's your favorite memories of when you were a trainee?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오늘 약간 제가 JYP 들어온 지 10년 특집으로 연습생 얘기들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와,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들. 아, 연습생 추억들. 아이고, 약간 제 사진 갤러리 보면서 한번 약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와, 한번 봐야 되겠다. 와, 그치. 사실 연습생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약간 쇼케이스 준비하잖아요. 쇼케이스 준비하면 이제 되게 그죠 저희도 바쁘기도 하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준비하는 쇼케이스인데, 항상 쇼케이스 끝나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워크숍을 갔었어요. 그래서 워크숍 가서 이제 그 배에 뭐냐 이거 래프팅, 그치, 래프팅 하고 그런 뭔가 되게 레크리에이션 되게 재밌게 한 그런 추억들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늘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든 다 좋은 추억인 것 같은 게다 되게 뭔가 저한테 중요한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서 그만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뭐좀 TMI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회사 왔던 날 이제 숙소를 가봐야 될거 아니면 저는 이제 숙소에 살아야 되니까 숙소를 처음 갔는데 이제 띵동하고 문 열었는데 처음 본 사람이 푸니엘 형이었어요. 처음 본 사람이 푸니엘 형이었고 그 이후로 푸니엘 형이 저를 되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이제 킹덤 녹화로 통해서 이제 더 뭔가 자주 연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형도 저 되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예. 모르겠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물론 지금 스테이키즈의 마티형과 리더이지만 저도 모르게 약간 형들의 있는 사이에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찬이의 그 막내 연습생이 다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되게 장난 많이 치고 약간 그런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푸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다또 받아주기도 하고 저를 되게 웃기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잡생각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푸니엘 형 덕분인 것 같아서 되게 요새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추억들도 있고 또 다른 추억이 있다면 보자. 뭐 그냥 같이 찍은 사진들이나 그런 게 되게 재밌네요. 와, 이런 사진도 있어. 이게 제가 네,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 네, 그냥 예, 네, 하루하루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장난도 치고 성진이 형 춤추는 것도 있네. 아. 예, 네, 하루하루가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네. 예스. 되게 즐거운 추억들. 지금 저뭐다 고르고 싶은데 지금 댓글들이 되게 빨리 지나고 있어서 favorite place in Australia. Favorite place in Australia. 호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아, 저는 말이죠. 물론 바다겠지만, of course, you know, I'm a beach boy. I have to, you know, if I go to Australia, I need to go to the beach. I have to see the sea.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다가 있거든요. 여기서 찾아보면 안 되지. It's called Tamarama Beach. 호주에 이런 곳이 있어요. 와, 미쳤다. 시드니에 있는 Tamarama Beach라고 되게 생각보다 내가 본다이는 되게 막좀 커요. 근데 테마라마는 약간 좀 약간 작다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예, 약간 그런 장소가 있는데 여기 파도들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높아요. Like the waves crash down. The waves are massive.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또 바베큐 하는 데가 있어서 아, 여기서 친구들이랑 막 고기 먹고 소시지 먹고 막
핫도그 만들어 먹다가 그다음에 또 여기서 바다에서 놀고 그다음에 무지 타고 또 다시 와서 또 먹고 또 여기 그 모래 여기 와서 또막 공차고 놀고 막 그다음에 막 되게 오랜만에 그 학교 선배님들도 마주치면서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또 안녕하고 안녕 하면서 또 이렇게 놀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But anyway, yeah, Tamarama Beach is a really nice place. I really recommend it. And yeah, the waves are really big. That's what I loved about it. Yeah. 좋습니다. Next question. Yeah. 휴대폰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게 또 워낙 댓글들이 되게 빨리 지나가서 그런지 읽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Do you surf? I think I'm kind of I won't say forgot, but I didn't surf well, but I knew how to, you know, get on the board, like stand on the board. But yeah, that's I don't know if I can do it now, but we'll see. Next question. 이게 왜안 되지? 잠시만요. 어렵다. 오. 이렇게 하면 오. 이게 바로 되네? 아닌가? 아니네? 모르겠다. 살짝 느리구나. 이게 전 아직 이게 좀안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안 익숙해도 차라리 너는 할수 있어. 왜냐? 난할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아하. 생각할 때 영어 아니면 한국어? 아. 이것도 약간 상황마다 달라요. 약간 언제는 뭔가 약간 아닌데. 어렵다. 예, 이것도 진짜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아닌데. 아, 약간 진짜 혼자 있을 때는 약간 뭐 그냥 진짜 혼자 있고 혼자 생각할 때는 한국어, 영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 어떤 상황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해야 할 때도 한국어, 영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렵다. 약간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네, 방금 이랬어요. 방금 지금 하고 I am thinking in English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뭔가 신기하다. 신기할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아, 옷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저는 모르겠어요. 가끔 그냥 옷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완전 이렇게 입기 귀찮을 때 그냥 걸터에서 입어요. 그래서 뭔가 보기에 좀 웃길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창의 패션? 뱅챈 패션. 지금 좋아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귀찮냐고. 모르겠어요. 저 약간 그냥 되게 귀찮아 하는 스타일이니까. 약간 그 얼마나 귀찮냐. 약간 귀찮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어떤 해야 할 무언가 약간 뭐 무슨 임무 아니면 무슨 제가 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어쨌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성격상 좀 되게 귀찮아 하기도 하고 되게 레이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일 저한테 덜, 아니지, 이제 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한테 제일 쉬운 방법을 찾으려 해서 에너지 소모를 없이, 예. 근데 웃긴 건 그런 게뭐한번 있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귀찮은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꿈꿀 때 한국어로 꾼다 아니면 영어로 꾼다. 아, 이것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꿈꿀 때는요. 아, 이것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맨날 다르대. 저는 아, 오늘. 와! 오늘 진짜 역대급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진짜 완전 약간 스케줄이 있었는데 제가 차에서 잠들어 버려가지고 꿈을 꿨어요. 근데 그꿈 자체가 제가 이제 차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고 어디 이동해야 하고 막 그런 게 제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현실적이었어가지고 정말 제가 그냥 다 스케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멤버들 내릴게요 해서 뜬 거예요. 그래서 나 방금 내 하루를 다 지금 이미 시작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어날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대화 소리나 제가 말했던 대화가 이제 한국어였으니까 오늘 아침의 꿈은 네, 한국어였던 걸로 할게요. 너무 피곤했나 봐. 에, maybe. 꿈꿀 땐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왜냐 저 그런 꿈 진짜 많을 거예요. 약간 꿈이라는 걸 알고 뭐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그런 꿈들을 생각보다 자주 꿔서 예, 약간 잠잘 때마다 뭔가 되게 새로운 경험이나 약간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날거나 아니면 무슨 새로운 걸 약간 제작하거나 약간 그런 꿈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으니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잔잔한 노래 잔잔한 노래 무슨 노래 치지? 이 노래 괜찮을 것 같은데. 예스! 오랜만에 이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찬이가 틀어드리는 다음 잔잔한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Yeah.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ese last few I've been exhausting.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Can
you come through. Ain't got much to do. Too old for my hometown. 맞아요. 옛날에도 Jeremy Zucker의 Come Through 틀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에 되게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서 틀어드렸습니다. Yeah,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That was bad, homie. I'm so sorry. So, yes, we shall talk a bit more. The song is so soft. Yeah, it is pretty soft. That was good, homie. It wasn't the best. It was kind of very impromptu, but yeah. I like the song. It is a good song. Can you come through? 자, 아 맞다 이거 하트 넣을 수 있구나. 참만 틀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아 뒤에 목베개 차일 거야? 아 이거요? 네 맞아요. 이거 제 거예요. 이거 네 그 한참 되게 제 약간 목에 통증이 좀 심할 때가 있었었는데 네, 있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왜냐면 저거 이제 그 경추베개라죠. 네 경추베개 쓴 이유로 그 처음에는 좀 많이 약간 적응하는 데에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예. 오, 예스. 목 좀 통증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사람 빨리 피고 어깨 피고. 힘들다. 나도 같은 거 써. 너무 신기해. 오! 통하네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 예, 네, 어떻게 보면 잔소리긴 했네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저도 챙겨 드릴 수 있으면 챙겨 드리려 하는 네, 찬이의 마음. 찬아, I'm feeling empty. Oh, why?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ho? What happened? What's the wrong? I'm here to fill you up, and I hope I can fill you up to the top with enthusiasm and bright, good old energy because you are very special. So don't feel empty, please. Unless it's like empty as in I'm hungry for more. Like if you're that passionate, like empty, that's a good thing. Yeah. Turn your favorite actor. Favorite actor. Honestly, it's hard to choose because you know, just because all actors are you know very very amazing. Respect to everyone. I would say Hugh Jackman because you know I've been a big fan ever since. But I'm also big fan of Ryan Reynolds because he's Ryan Reynolds. Now that's a problem because I know that Ryan Reynolds and Hugh Jackman are like arch enemies.
Don't tell them I said that. Oh, they probably don't even know I exist. But anyway, yeah, so because I really enjoyed watching Ryan Reynolds movies, and I just think he's such a great person, very funny. And for some reason, you know, the kids, like the members say I resemble him in a way. Like, I don't think it's like a visual point of view, but like as in like just ways of just talking or just personality wise, maybe that could be. But I don't know, that's what they said, which was kind of weird, but in another way I feel very thankful as well, because I really like Ryan Reynolds. But yeah, Hugh Jackman and Ryan Reynolds, if I had to pick one, it's hard. Yeah, it's because they both play, the characters I really really like. But yeah, Ryan Reynolds, Hugh Jackman, big thumbs up. Okay, 자, 그럼 shall we move on?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무슨 노래 듣지? 이번에는 추천받겠습니다. For the next song, I will ask a song recommendation. something that's cozy, something that's warm. For today, 뭔가 되게 잔잔한 분위기의 노래의 추천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오케이. 아, 이게 좋은 노래가 진짜 많구나. 아. 네. 자, 그러면 다음 노래는 이 노래로 한번 가볼게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다음 노래는 우리 스테이가 또 추천한 노래죠? 스테이가 추천한. 이 노래는 잠시만요. 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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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렛. 찾는 중, 열심히 찾는 중. 알겠다. 스테이가 추천한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5초만 부탁드릴게요. 5초만, 5초만, 5초만. 오케이. 자, 스테이가 듣고 싶은 다음 노래. Let's go. 가만. 네가 좋으니까. 느껴지는 시간 전부 듣고 싶어 너의 고민일 때 다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떨어줄게 하루 중 너의 어깨의 무게 가장 가벼울 수 있게 그 짐을 나에게 덜어줄래 맑은 너의 두 눈에 근심 걱정에 함께가 거칠 때까지 더 기대도 돼 왜 있는 건지 뭐가 너를 괴롭혔는지 이건 빈말이 아냐 다 대신 힘들고 아파주고 싶어 너가 웃으면 덩달아서 기뻐 웃는 모습이 가장 예쁘지만 울고 싶을 땐 억지로 웃지 마 햄버거로 가득 찬 너의 눈동자는 조금
몸은 충격에 떠올라 내릴 물 이란 걸 그걸 알기에도 조심스러워져 지금 들은 노래는 샹비니 그리고 필릭스의 좋으니까 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귀엽다. 애들 볼 때마다 약간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사진이나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귀엽다라는 생각이랄까. 예. 네. 아무튼 네 방금 들은 노래는 Stray Kids의 Changbit 그리고 Felix의 좋으니까였습니다. 와우. 되게 약간 신기한 질문 봤어요. 어디에서? 찬이 꾸면서 곡 만든 적이나 꾸면서 영감 받아 곡 만든 적 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가사에 약간 그런 영향을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곡이 뭐야?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요즘의 자장가. 오, 요즘의 자장가는요. 저는 요새 아 이거 저번에 틀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노래예요. 요새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을 편히 쉬고 있습니다. 저에게 듣는 톰 젠자의 노래 Let's go!
요새는 네, 이 노래를 약간 그냥 무한반복으로 재생해놓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Jeremy Passion의 Lemonade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와, 시간만 보면 지금 벌써 12시 반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우리 여러분들도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슬 마무리할까 하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더 대답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Do you wear glasses? No, I don't. I don't think I've ever worn glasses before. I don't think I ever had. I don't think I ever needed to. Chan, can you see me? Yes, I see you. Favorite type of accessories would be bracelets. Don't have one now, but yes, bracelets. A song that reminds me of my childhood. Wow! 그거는 오늘 마지막 엔딩 곡으로 할게요. 네. 그 제 어릴 적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진짜로? 진짜 뭐가 있을까? 우와, 진짜 기억이 안 나. 오. 완전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건데. 정해놨어요. 그리고 뭔가 의미도 있는 곡이긴 하다. 오케이, 그거는 일단 마지막으로 예, 일단 가지고 있고 몇 가지 더 질문 답해드리겠습니다. 전, do you believe us? Of course I believe you guys. I believe you guys can do anything. I believe that you guys, I believe that stays can do anything. You guys can, you know, get to wherever you want to be. You can, you know, make miracles happen. That's something that I really believe in when it comes to the word stay. Because I feel like there's no limits. I don't know. You guys have that power that no other thing can have. Because, you know, especially when stays become one, when stays all, you know, hold hands and, you know, really unite, I feel like we are unstoppable. And that's something that I'm really, really proud of, something that I'm really, really confident with, and something that I'm really, really happy about. Because I've got nothing to be worried about. I've got nothing to be scared about. Why? Because I've got stay right behind me. I've got stay, you know, right there behind my back. And yeah, it's because of you guys that we can break barriers and, you know, reach levels beyond our reach. And it's all thanks to you guys. So, of course, I believe in you guys. Believe in you guys. I believe you guys can do anything. Yes. 좋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 받아볼까요? 이게 질문이 너무 빨리 간다. 이게 제가 이렇게 멈추고 싶은데 차는 오늘 꼭 좋은 꿈 꿔. 여러분들도 꼭 좋은 꿈 꿨으면 좋겠어요. 꿈속에 봐요. 채나 애들이 만들어준 음식 어떠냐?
엄청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왜냐면 또 이게 맛과 이제 별개로 사실 저는 아예 저도 워낙 약간 맛으로 먹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근데 약간 맛과 별개로 약간 그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또 아리까리한 우리 동생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약간 되게 감동 먹기도 하고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예! 좋았어요. 아 사실 리노가 만든 거여서 약간 걱정하긴 했는데 혹시나 이거 먹고 너 큰일 날려나 약간 이런 걱정도 솔직히 하긴 했는데 아 진짜 맛있었어요. 오 트와이스 선배님들이 브이앱에서 스키즈 킹덤에서 셀프까지 한다고 했는데 안 힘들어요. 뭐 이게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도 하고 저희도 그쵸 어떻게든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선배님들도 누나들도 항상 되게 저도 저희도 연습하고 있는데 옆에서도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그런 게 느껴져서 뭔가 예, 누나들이 뭐 선배님들이 그런 걸 알아봐 주는 것 자체도 되게 힘이 나요. 진짜로 힘이 나고 그리고 에이, 이렇게 응원을 받았는데 왜 무대 잘하고 와야죠.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뭐 할 게 많긴 한데 스테이는 얼른 자야 할 것 같아서 I think you guys need to sleep. 그래서 일단 마무리 할 것 같은데 오늘의 마무리 곡은요 제가 아주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같이 한번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릴 수 있는 선에서 왜냐면 지금 코가 좀 막힌 것 같아서 일단 네, 저한테 되게 중요한 곡이고 제가 네, 저의 시작이랄까? 네, 저의 시작인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노래 덕분에 제가 여기로 올 수 있는 그런 곡이어서 바로 들어있습니다. 오늘 찬이의 방의 마지막 노래 Let's Go! 우와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 This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Cannot wait, I'm yours.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but my breath fogged up the glass and so I drew a new face and I laughed. I guess what I'll be saying is there ain't no better reason to rid yourself of vanities and just go with the seasons. It's what we aim to do. Our name is our virtu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있었기 때문에 뭔가 오늘 마무리 곡으로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 좋다. Well you done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 chill but you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and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I'd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어 이러다 계속 부르겠네. 아무튼 네 오늘 찬일방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마음 편하게 저도 마음 편하게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이도 푹 자고 좋은 꿈 꾸고 전 가보겠습니다. 와 마음을 쓰겄다. 비가이 Thank you for everything. We believe in you guy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할게요. 좋은 꿈 꾸고 꿈속에서 봐요. Thank you, Says. Thank you, baby, S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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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